좀 더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유저나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 빠른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분에게 적합한 SSD라면 바로 OCG사의 레고드라이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작을 뛰어넘는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올덴 리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레고드라이브 3X2. 기존에 봤던 SSD와 비교하면 정말 생소한 외관이죠. 낸드 플래시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기존 시리얼 ATA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샌드포스 컨트롤러를 4개 사용하여 SSD를 레이드 제로로 구성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레고드라이브 3X2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레이드 방식에도 불구하고 트림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트림 기능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해서 SSD의 성능 저하를 완화시켜주는 기술인데요. SSD 사용자에게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고드라이브 3X2는 이런 트림 기능과 함께 스마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 SSD 관리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전작에선 불가능했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도 변화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레고드라이브 3X2의 성능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아토디스크 벤치마크를 통해 살펴본 전속률은 알려진 스펙대로 최고 초당 1GB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리얼 ATA3 인터페이스 SSD에 비해 2배가 넘고 하드디스크의 거의 10배 가까운 놀라운 전속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먼저 어도비 CS5. 결과는 레고드라이브가 가장 빠른 설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트3 게임 설치 역시 레고드라이브의 설치 시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용해 전속률이 높은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드디스크는 실시간 재생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시리얼 ATA3 인터페이스 SSD 역시 실시간 재생은 다소 버거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레고드라이브 3X2는 실시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레고드라이브 3X2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일반 유저보다는 하이엔드 게이머나 대용량 파일을 다루는 멀티미디어 작업자에게 적합한 제품 같은데요. 다만 가격이 아직 고가라는 점과 4배속 이상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기존 SSD로 레이드를 구성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최고의 성능을 맛보고 싶다면 레고드라이브 3X2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올덴 리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